자, 21번부터 25번까지의 문제를 갈게요. 밑줄을 그은 법에 대한 설명, 좌의정 이원익의 권리를 했대요. 백성의 토지에서 미곡을 거둬 서울로 옮기겠는데, 경기도에서 시작하고 선의청을 설치했다. 선의청. 대동법을 그 관장하는 관청이에요. 대동법 관련 기관이에요. 그리고 우의정 김육의 권위로 충청대주도 시행하게 됐으며, 아우 이거 갑자기 왜 미세먼지가 방에 들어오지? 황해도 관찰사 이영경의 상소로 황해도에도 시행하게 된다. 그 황해도까지 대동법이 시행된 시기는 숙종 때예요. 그래서 이제 전국 확대 실시는요, 그 언제 되냐면 숙종 때 전국 확대는 맞는데요, 그 평안도하고 함경도는 시행되지 않아요. 그 지리적으로 너무 험해가지고 그 곡물을 쌀로 낼 수가 없어. 평안도하고 함경도는. 그래서 이쪽은 대동법이 시행하지 않았어요. 이게 대동법이라는 제도가요, 그 조선의 그 납세 시스템이 일단은 곡물을 거둬요. 곡물을 거두고, 그러니까 곡물, 각 지역의 특산품을 원래 백성들을 구해다가 내야 됐거든요. 근데 그 특산품이 안 내질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백성들을 완전히 쥐어짜는 제도였는데, 그걸 이제 국가가 대동법에서 야, 니들은 이거를 쌀이나 돈으로 내. 그러면 국가에서 그 필요한 일, 제사 같은 거 있을 때 그거 그 돈으로 사다 쓸게. 글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그다음에 이제 군포 시스템 있어요. 그 군역. 원래는 이제 군대를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농사철에는 농사를 짓고, 농사철이 아닐 때는 군사훈련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바쁘잖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옷감, 그 전투복을 만드는 군포를 내라. 근데 그것도 나중에 폐단이 생겨가지고 그 어린아이한테도 물리고 뱃속에 있는 애한테도 군포를 물려요. 그런 폐단. 그래서 원래 한 사람당 두 필을 냈어야 되는데, 균역법을 시행을 해가지고 한 필로 줄이고, 대신에 그 모자라는 건또 결작을 해가지고 역시 쌀로 걷어요. 그 제도가 있고, 또 조세 제도가 있어요. 조세 제도가 그 쌀로 바치는 거예요. 세금이 다 쌀로 바뀌는 거야, 조선 후기에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고종시대에 호법법이 시행이 돼가지고 이 군포를 양반들한테도 물리기 시작해요. 양반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리고 자, 선택지 2번에 나온 풍류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는 거, 그 전분 9등법. 그거는 세종시대 때 시행되는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5번이에요. 그 그래서 관청에 필요한 물품은요, 공인이 납부를 해요. 그 공인이 각 지역의 그 관청에 필요한 물품들, 그런 걸 특산품을 그 이제 공인들이 가서 사. 지방에 가서 사요. 그리고 국가에다가 납부를 하면 국가는 그거에 대한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 국가에서 그 돌려주는 그 보상을 그 거두는 방법이 대동법이에요. 좀 길었죠? 22번. 자, 다음 그림이 그려진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 자, 김득신. 풍속도죠.
김득실은요, 조선 후기에 단원 김홍도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조선 후기의 모습이 아닌 걸로 고르면 되겠죠. 자, 1번 생선 팔고 돈 받는 상인, 2번 장시에서 탈춤 공연을 벌이는 광대, 3번 시사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중인, 4번 직전법에 의해 수조권을 지급받는 관리, 5번 고추 인삼 등 상품 작물로 재배하는 농민. 21번 정답은 4번이고요. 직전법은요, 조선의 세조시대 때 시행이 돼요. 세조시대 때 과전법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직전법은요, 이 현직 관리한테만 지급을 해요. 퇴직자 거는 환수해요. 근데 이제 그 직전법의 폐단은 거죠. 그러니까 관리들이 은퇴를 하면 그걸 못 받으니까 이제 다른 걸 쥐어짜기 시작하는 거지, 백성들한테. 23번 갈게요. 남영군방의 차지중사가 아랫 발언을 들으니 덕산의 묘지에 서양놈들이 침입한 무덤을 훼손한 병고. 독일 사람 오페르트가 상인, 그 흥선 대원군의 아빠인 남연군의 묘를 훼손한 사태가 있었죠. 남연군이 그 저쪽에 그거일 거예요. 그 정조의 족그 맞나? 정조의 조카일 거예요. 남연군이 정조의 조카 맞아. 정조의 조카. 그게 뭐가 그 사도세자가 아빠인데 그 정조의 삼형제가 있어요. 그 정조, 순조, 그 다음에 헌종은 순조의 손자예요. 그래서 그 이쪽 철종 쪽이 있고 고종 쪽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고종은 이제 조선 왕조 호적으로는 이제 고종이 즉위하기 직전에 헌종의 동생이 돼요. 그 뭐냐 헌종의 엄마인 대왕대비 풍양 조씨가 자기 아들로 입양을 시켜요. 왕위 계승을 위해서. 어쨌든 자 남영군의 도굴 사건, 그 각종 그런 양요 사건들을 그 쳐다보면 되겠어요. 임술련 밀란에서 병인 양요까지는 없어요. 대원군 집권 초기에는. 근데 이제 강화도 조약은 대원군이 물러난 시기예요. 그리고 그 뒷시기는 이게 없죠. 강화도 조약이 그 각종 통상을 확대를 하게 되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나 아니면 단데 이 남영군 도굴 이거는 약간 그 정확한 시기를 알아야 돼요. 그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그래서 나번. 나번이 정답이에요. 뭔가 그 쇄국 정책을 더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는 거죠. 자, 24번 갈게요. 가상 인터뷰에 왕이 추진한 정책. 팔순을 맞이해서 재위기간에 치적을 쓰신 어제 문업에는 어떤 내용인가요? 탕평, 청계천 준설. 청계천 여기서 준설을 했어? 와, 이명박이 여기 또 있네. 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기에 또 있네요. 탕평하면 영조죠. 집현전 계승한 홍문관 설치는 성종이고요. 백두산 정계배는 숙종, 경복궁 중건은 고종시대 흥선대원군, 그리고 동국문헌 비고, 그리고 그 삼정문란을 해결하고자 삼정 이정청을 설치한 거는 조선 그 말기예요.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고종시대 거를 많이 그 선택지에 냈던데. 자, 25번. 밑줄긋 그에 대한 설명. 자, 연행사를 따라서 그 열하에 이른 경로. 연함이라는 호로 쓴 박지원. 자, 열하 얘기를 썼죠. 연함 박지원. 자, 25번 정답은 3번. 양반전서죠, 박지원 씨가. 양반의 위선과 무능을 지적을 했어요. 양반전서 가지고. 그
그리고 이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1, 그래서 21번부터 25번 문제까지 여기서 네, 끊도록 할게요.